대충 끝내고 자야겠다. 일막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날먹 노려볼까? 빨리 주무시죠. 진아. 아, 또라이냐? 무슨? 타타. 맨날 타타가 뭐야. 천둥 충격파 클로스 라인 딜카드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노래하는 그릇 무감각 금속화 대검 뭐 대검이라도 집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멤버십 연소 슬라임이니까 연소 넣자. 멤버십 못 사는 게 좀 아쉽네. 어, 난관이다. 잠깐만. 난관 진화 나왔네. 난관 진화 무감각. 기사회생 나오면은 갑분화 뜬다. 이번에 또 한 파츠 빠져서 안 나오겠죠? 난타 진화 있으니까 무감각 연소 무감각 진화까지 쓰고 깨우는 게 낫겠지. 연소 체력 깎기. 클로스 라인 쓰고 반투명 갑오징어 잘 잡았네. 미라손 파워. 아 몸밥까지 나왔다. 파열 연소랑 난관 무감 뭐 막 파열이 날려나? 근데 너무 파워 카드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트하 당장은 난관 몸박이 더 세지 않을까? 파열 연소보다는 힘 카드도 없는데. 마미 손에 파워 카드 받으면 맞아 죽겠죠. 파열판도 아니고. 어, 이 좋은 유물이 진화 강화해야겠다. 몸박 타이밍 맞추려면은. 아니 근데 저거 부상 다섯 장이나 넣었는데 몸박을 강화할까 차라리?
연속하고 할까? 고민되네. 이막 생각하면은 진화 강화가 별로 안 좋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 연소가 제일 나은가? 연소나 몸박이 제일 낫겠네. 유령의 형상. 무난하게 잡는 그림이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무난하게 잡을 거를. 저거 물음표 가느라 체력이 별로 안 빠져서 그렇구나. 쩔힌? 정식 쩔힌. 무감각이 있어서 저림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이고, 룬반군은 좀 타격 두개 강화돼 있긴 한데, 판도라 돌릴까? 잼도라? 몸박 나왔고, 흘려보내기 단 하나. 여기 수비 카드 단 하나. 몸박, 무돌, 뭐 봐줄만한데 당장 맞아 죽게 생겼는데 엘리트도 못 피하네. 길 진짜 희한하다. 뭐야 이거? 엘리트 길막 오지네. 두 마리는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네. 길왜 이러냐? 애플 많이 봐야겠다. 어차피 판도라니까. 카드 파밍에 그렇게 모간매도 될 거고. 무감 철신. 공격 카드는 웬만하면 거르고 수비 카드 빨리 찾자. 으아이! 악마 형상 먹을 필요가 있을까? 수비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근데 보스.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아닌 것 같아. 금속화 파워 많이 넣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엘리트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양반은 일기토지, 여기 있는 엘리트들은 왜두 마리가 넘비냐? 에임 좋았다.
넌 못 지나간다. 강성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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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아니 나왔잖아 기사회생이. 갑분핫 진화랑 전장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데 뭘 먼저 강화하지? 진화가 선입니까? 전장이 선입니까? 아이 드루크지 않네. 백센거 봐. 아 향로 향로 지금 개좋네. 조개화석 향로면은 좀 오이한데. 진화 강화하고 무감각도 강화하고. 아이고 가방까지 붙었네. 붙을거는 다 붙네. 무감각 절힘이 먼저겠다. 무감각은 약간 후반에 나올 것 같고. 세마왕 안 나오나? 기왕 주는 김에 가스도 주제. 이도류 욕심이겠죠? 몸박은 두 장이면 된다고 봄. 두 장 오버할 필요가 없다. 이도류 무감? 미라손인데? 그러네. 근데 그렇게 미친듯이 방어력 안 올려도 심장까지 잡으니까. 하긴 뭐 이도류 부감은 필요하긴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구하는 걸로. 아이씨 향로가 그렇지 뭐.
드로우 앙코에게 딜 카드만 잘 지워지면 될 것 같네요. 절힘 역시 갓 카드 빼. 투네이션 쓰고 있습니다. 진화. 아, 절힘 사유 쓰자. 절힘 빠지면 안 되지. 이것도 향로 할 각인데 이거. 향로 워즈 향로. 어, 아니네. 웬일임? 오와, 난관 하나 더 나왔다. 된다. 되는 판. 알약 필요 없겠죠. 이거 좀 되는 판인데. 뭐가 필요 없지 그러면 이제? 클로스 라인이 한 장이면 되겠지. 와! 투네이션. 와, 참담. TTS 귀엽네요. 와, 투네이션. 2배럭입니다. 폼타는 그래도 드루 손에 안 보니까 일단 저거부터 지우자. 어, 그러면 이제 무감각하고 하는, 아까 저거 좀 아른거리긴 한다. 저 이도류 아깝다. 개 아깝다. 이도류 왜 안 넣었지? 야야야, 내 무감각. 아이, 진짜. 난관으로 막았다. 카드 털릴 뻔했네. 아, 진짜. 아, 향로 있나? 어? 뭐 하는 거야? 안 죽나? 죽나? 안 죽. 66딜. 안 죽네. 근데 피 1 남나. 죽는다고요? 안 죽지. 더하기 100이라고요. 아예 재생 포션 두 개다. 와, 바리 게이드까지 나왔다. 네, 근데 바리보단 저거 각인데, 재물 각인데. 네, 그래도 바리도 감지 덕질이지. 어, 세 장 딱이네요. 미라 소원으로 코스트 땡기면 되니까. 그럼 이제 박치기 지우고 폼타 지우면 되나? 아, 사열 지울까? 혈안이라서 코스트는 될 것 같은데. 강타 지울까? 딜카드 지웁시다. 파워카드는 기사생으로 지우면 돼서.
빡치기도 은근히 쓸만할 것 같긴 한데. 강타, 박치기, 사열, 폼타 정도인데, 사열은 기사일생으로 지운다 치면은, 박치기, 강타가 장, 이게 낫겠다. 클로스라인은 결국에 약화 걸어서 내 방어도 올려주면 공급격 방어에 다 도움이 돼서, 저쪽으로 갈 거면은, 상점가사나 지우고,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 자꾸 이도리 생각난다. 이거 재물 나오면 조개화석으로 재물 쓰고 딱인데, 진짜. 밥도둑인데. 난관 두 장이지, 지금. 두 장이면 될 것 같아. 지나 쓰고 굉장히 잘 풀리고 있어. 그냥 버리고 신속 포션 들고 하죠. 무감, 금속사, 난관, 난관. 진화가 돌 거기 때문에. 방금 서순이었나? 아, 철힘. 이거 진짜 재물 나오면 완넘덱인데. 하긴 뭐 지금도 충분히 세긴 해. 리얼 적폐 캐릭터. 아, 개구리 있어도 취약 걸 게 없지. 아, 채거나 합시다. 사혈 냅둘까? 바리케이드 쓰게. 폼바. 연소도 필요 없긴 한데 일단 기사일생에 지워지는 카드는 좀 우선 순위를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연소 저거 조개화석 빼는 나쁜 놈인데. 참호 나오면 쓰긴 쓸걸요. 드디어 향으로 이랬다.
전체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또 신기하네요. 압축이 그만이 잘 됐어. 발이 강화할까? 발이 지금 좀 쓰기 힘든데. 오예 실력 무감각 써야 한 장당 박혀요. 어우야 네, 좀 보고 갑시다 저거 향로. 아 잠깐만 나 이거 소멸 업체 안돼. 아, 금속화딜 들어간다. 야야야야야야 3분의 1 휴. 스네코 기름 아이 3난관 이거 무감은 너 얼마나 사 심장 생각하면은 심장 아래에 있는 애들은 별 상관 없겠지만 심장 대비 무관을 논하지. 오씨 카운터다. 향으로 스택 제대로 쌓아봤구만. 적폐 캐릭 아 진짜 저거 났으면 좋겠다. 일단 향로 보면서 천천히 갑시다. 재물 진짜 나와야 되는데 재물 안 나오나? 재물 없으면 전체라도 그릇으로 체력 많이 올린 것도 좋네.
어씨, 에임 봐. 프로급 에임인데. 첨탑 이제 재워주려고 연만 먹이다가 이제 좀 잘 때 되니까 풀어주는구나. 스택 더 쌓고 가고 싶은데. 근데 몸박이 두 개 다 빠져서 어떻게 될란가. 이거 될란가 모르겠다. 아이, 아니랬다. 아이고, 수리검까지 주셨네. 희귀유물. 핸드만 안 말리면은 깬 게 거의 확실한데. 핸드 말려서도 첨탑 할 것 같은데. 재물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 뭐 어쨌든 거의 한 8-90% 깼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향로 봅시다. 재물 줘요 빨리 재물. 아이스크림. 깼나? 하면 승률 떨어짐. 아, 흙옷에 힘 떡상하는 거 봐. 너무 무섭다. 진화는 쓰는 게 맞고. 한 돌려볼까? 난난기. 이걸 스네코가 살리나요? 좋습니다. 향로 스택 챙기면서 마무리하죠. 난난기 개꿀. 2턴 3턴 4턴 5턴 쏨. 달팽이 허접세. 에이, 이걸 맞네. 써야 되나? 쓰는 게 낫
여섯은 무감설 힘 난난기 써. 무감 난난 쓴다 할까봐. 태평이 허접색. 또 향으로 써야겠네요. 어리석은 놈. 탈팽이 부들대죠. 창강은 사스텔 하면 되죠. 강화할 것도 없다. 기사회생 강화할까? 난관 강화할까? 몸박은 뭐지? 아이스크림이기도 하고. 파워카드 강화해놓을까? 뭘 강화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하지. 돌리? 세마항? 돌리 무감할까? 돌리 무감하면 약간 다 끝난 느낌인데. 어포 이 코스트인데 쓸 수 있을까? 이거 3코덱인데 아무리 밀어서 내려지면 뭔가 뭘 해도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뜻 판단이 안 되네. 돌리무감하고 어포 넣을까? 어포 쓰자. 어포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킹감각. 돌리 골칫거리. 돌리 골칫거리. 자신감의 상징. Do you have a 자신? 미라 손타 되지 이거. 근데 연소 쓰면은
버퍼 빠지는데. 네, 뭐 됐어. 아. 네, 버퍼. 진짜 창방에서 향로 개좋다. 네, 물론 중모씨처럼 스택 잘못 쌓으면 안 좋은데. 아씨, 피 깎인다. 3스택 하면 되겠죠? 더샘 뺄샘 너무 어렵다. 3스택에 4, 5, 아 4스택이 더 빨리 활동하는구나. 여기서 끊긴다고? 4스택 푸른 양초? 속도 포션 들고 하면 되겠다. 재생 포션 필요 없고. 무감. 와, 핸드 좀 더럽네. 난관 안 써도 되겠지? 코스트 아껴야겠다. 아, 무감부터 쓸걸. 상관없어. 이제 발이 썼고 무감 2스택이고 이제 무감 3스택에 진화 쓰고 무돌까지 쓰면은 심장 화접세. 정수영? 아이, 뭐 깼는데 그냥 집에 가서 국 끓여 먹을 때 씁시다. 깨알 수리건도. 방어도 999나 찍을까? 아, 들킴. 아, 난난기. 예. 아이, 왜 이게 끊겨? 아이, 뭐 끊기는 김에 자러 가자. 심장 허접세. 잘 먹었습니다. 돈 1111, 영웅 7번. 완벽하면 꼴랑 한 번밖에 못했네. 달팽이 안 나왔으면 완벽한 한 번 더 했을 텐데. 도누덱 하나 나왔으면은. 과로님 잠은 안 끊기나요? 제 잠이 계속 끊깁니다. 심장 허접세. 원래 게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건데 심장 허접세. 심장 개 못해.
야, 심장수야, 너 게임 개 못하잖아.